각 장면에서의 조명 그림자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묘사되는지, 그리고 인물의 표정 하나하나가 롱샷, 클로즈업, 미디엄샷을 매끄럽게 넘나들며 다이내믹한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 뜨거운 기술 소식과 함께 여러분의 오후를 채워드릴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국에서 발표된 새로운 AI 기술, 바로 미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강력한 텍스트 비디오 생성기는 어떻게 우리의 미디어 소비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술이 가진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기술은 미두라고 불리는 중국의 신생 기업 쉔슈 테크놀로지와 칭화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텍스트 비디오 생성기입니다. 이들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2024년 중관촌 포럼에서 미두를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두는 단한 번의 클릭으로 16초 길이의 80p 해상도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미두는 특히 Universal Vision Transformer라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환경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고급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기술 덕분에 비두는 현실적인 조명, 그림자, 세밀한 얼굴 표정을 비롯하여 실제와 같은 복잡한 장면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콘텐츠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비두가 놀라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개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 시연에서는 OpenAI의 소라와 비교했을 때 비주얼 피델리티 측면에서 아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두가 시간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은 인상적이며, 이 기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두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술의 등장이 우리의 일상과 예술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미두와 같은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더 빠르고 효율적인 비디오 제작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창작의 장벽을 낮추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비디오로 직접 만들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비두의 멀티카메라 기능은 다양한 시점에서 장면을 포착하며, 이는 단순한 비디오 이상의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기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을 통해 보다 다층적이고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미두는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작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창조성을 어떻게 더욱 발휘할 수 있게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예가 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창작 과정을 보조하는 도구로 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창작의 본질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술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연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은 비두가 생성한 비디오의 세부 사항에 주목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의 깊게 보면 각 장면에서의 조명 그림자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묘사되는지, 그리고 인물의 표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각도가 변할 때의 부드러운 전환을 보세요. 멀티카메라 기능 덕분에 비두는 하나의 클립 안에서 롱샷, 클로즈업, 미디엄샷을 매끄럽게 넘나들며 다이내믹한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시청자가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죠. 또한 비두가 생성한 초현실적인 콘텐츠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나 비현실적인 배경을 통해 비두가 어떻게 창의적인 표현을 확장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비두가 제공하는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줍니다. 비록 현 단계에서는 OpenAI의 소라와 같은 수준의 사실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하고 더욱 정교해질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도 흥요. 오늘 우리는 중국의 새로운 텍스트 비디오 생성기 비두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기술이 현재는 초기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의 창작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작의 본질은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앞으로 이러한 도구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기술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